삼성 김윤수가 데뷔 첫 선발로 등판합니다. 롯데에서는 박세웅이 나섭니다. 한 점 뒤진 2회 말 이원석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2점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. 그러나 윌슨의 동점포를 허용한 김윤수가 2점을 더 내줬고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됩니다. 6회 초 이학주의 호수비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삼성. 이어 김대우가 등판해 3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데요. 7회 말 이원석이 또 하나의 벼락 같은 홈런으로 한 점차 턱 밑까지 추격합니다. 그러나 8회 결정적인 1-4-1-3루 찬스에 병살타가 나왔고 결국 9회 초 롯데의 전준우의 홈런을 허용하며 격차는 5점으로 벌어집니다. 9회 말 삼성의 마지막 공격. 윌리엄슨이 깜짝 솔로포로 마지막까지 힘을 내봤지만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최종 스코어 4-8. 양팀 타자들의 홈런 릴레이 속에 투수 싸움에서 밀린 삼성은 연승 가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주중 3연전 나란히 1승씩 나눠 가진 양팀은 오늘 홈에서 위닝 시리즈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.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.